중국 누리꾼들이 가수 이효리 씨의 SNS에 악성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이효리 씨는 지난 주말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걸그룹 프로젝트에 쓸 예명을 짓던 중에 글로벌하게 중국 이름으로 짓고 싶다며 마오라는 이름이 어떻겠냐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중국 누리꾼들은 전 국가 주석인 마오쩌둥을 희화화했다며 이효리 씨의 SNS에 비난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왜 다른 나라 위인으로 장난하느냐, 중국을 모욕했다는 등의 댓글과 함께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도 주를 이었는데요. 해당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뜻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고, 이효리 씨의 예명은 다른 이름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블랙핑크와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할 신곡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멤버들이 셀레나 고메즈와 영상 통화를 하며 신곡 발표를 앞둔 설렘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Really glad that you're on it, because you know we've been a big fan of yours for a long time. I'm so stoked. I've been a fan of you guys, and so like this is a big dream for me, and I can't. YG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블랙핑크의 신곡 아이스크림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짧은 영상에는 블랙핑크와 셀레나 고메즈의 영상 통화 장면이 담겼습니다. 멤버들은 셀레나 고메즈를 향해 양손을 뻗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팬이었다며 각별한 마음을 표했는데요. 이들의 협업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함께한 모습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 통화 앞뒤로 배경음이 흘러나와 신곡 아이스크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살인범 하나 잡자고 남북이 손잡고서 공조 수사를 해요? 난 그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 애써 납득할 필요 없어. 수사만 하게요. 2017년 1월 개봉에 780만 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던 영화 공조가 후속편을 제작합니다. 공조는 남한으로 숨어든 북한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특수부대 북한 형사와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생계형 남한 형사의 예측할 수 없는 팀플레이를 그린 작품인데요. 3년 만에 만들어지는 후속편은 댄싱 퀸과 해적 바다로 간 선적 등을 히트시킨 이석훈 감독이 연출을 맡습니다. 전편에서 특수부대 북한 형사와 생계형 남한 형사를 각각 연기했던 현빈 씨와 유해진 씨는 현재 출연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라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 다시 완벽한 호흡을 선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호 등을 연출한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가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한 사람은 정 감독과 오랫동안 영화 작업을 함께해온 시나리오 작가 한영근 씨인데요. 한 씨는 정 감독과 제작사가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호로 수십억 원을 벌었지만 정작 스태프들과 각본가 일부는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이 오랫동안 스태프들을 혹사시키고 임금 착취를 반복해왔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연예였습니다.